안녕하세요. 남아공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성민. 김지원입니다. 예, 또 이번 제1회 세계 선교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아공에 온지 얼마나 됐죠? 이제 6년 넘었습니다. 예, 그때는 저희 가족이 5명이었는데 지금은 6명이 되었어요. 역시 남아공은 생명의 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남아공에 온 것은 과하폰테인 모임의 동역을 위해서 왔는데요. 작년에 이제 최형제님께서 과하폰테인 모임을 독립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남아공 내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베델 모임, 남아공 현지 모임에 있는 형제님의 친구분이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고아원을 방문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 주일학교와 또 선생님들을 위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를 좀 와서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달부터는 그곳에 가서 주일학교와 또 성경 공부를 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 체플이라고 이제 남아공 현지 모임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연로하시고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영재님과 함께 유스 미팅, 학생회죠. 예, 한국에서 학생인데 유스 미팅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고 또 주일에도 이렇게 함께 참석해서 말씀과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남아공에 왔을 때 조금 다른 선교지와 다른 것은 이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치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혼들을 만날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또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할 때, 참 주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청년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저도 청년일 때 구원을 받고 또 성년일 때 선교회 꿈을 가졌거든요. 그때는 막연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19년 선교회 꿈을 갖고 19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선교지를 보내주셨는데 참그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일 때, 하나님의 그런 꿈, 내 꿈보다 내가 가진, 그런,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또 사람들을 향하신, 알았어. 사람들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청년의 시기에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영혼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할 때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예. 이게 라이브의 묘미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요?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선교는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젊은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길면은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럼 안녕히 계세요.